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에 있었던 호재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백신 접종 기대감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감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5,000선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50번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들어 월화 강하게 반등을 해줬던 국내 증시는 오늘장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모두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11% 약보합권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3,1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현재 2원 정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0.3% 밀린 1010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 쪽 거래가 활발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2000억 원 이상 팔고 있고요. 개인은 3600억 원가량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은 반반 정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탄소 배출권과 풍력에너지,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의 탄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법 이슈가 나오면서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 장 막판에 일제히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일부 종목들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에 삼성이 2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은 일제히 탄력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0.5% 정도 다시 한번 하락세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일부 종목들 수혜 기대감 반영되면서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종목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시장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숨고르기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볼까요? 네, 좀 쉬고 있죠. 뭐 최근에 이틀간에 많이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0.8씩 1.5%씩 올라왔고 코스닥도 2% 이상씩 이틀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쉬어도 사실은 오늘은 좀 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특징이 어제 뭐 미국 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좋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뭐 지수 자체가 막 1% 2% 3%씩 움직이는 걸 계속 봐서 그런지 어제 미국 증시가 막 0.5% 막 0.1%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서는 딱히 별로 안 좋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대형주들은 사실 구글만 올랐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중소형주 종목들이 다 올라오면서 시장은 플러스지만은 크게 플러스가 안 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지수 자체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금 투자 심리는 죽지는 않았다라는 정도만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고 조금 뭐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개별주 정도 위주로만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뭐 0% 내외에서 뭐 올라가기도 했다가 내려가기도 했다가 반복이 좀 되고 있지만은 종목별로는 움직임이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좀 꽤 크게 좀 움직여주고 있고 또 시장이 뭐 마이너스다라고는 하지만은 뭐 하락 종목이 뭐 최근에 그거 뭐 1000개 막 넘어가듯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들은 또 유지가 좀 되고 있고 빠졌던 것들은 뭐 아직은 조금 반응이 좀 약하지만은 시장 자체적으로는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이슈를 조금씩 보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뭐 환경주나 뭐 경제 재개주나 뭐 삼성전자 관련주 이제 이런 것들 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네이버에서 의료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의료 관련 원격 의료나 이제 의료 시스템 관련돼서도 종목들도 좀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환경 관련된 탄소 중립 관련돼서 국회에서 예산 편성된 것들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들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뭐 휴캠스에서 개별 호재 나오면서 또 환경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시세도 같이 받는 측면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미국에서 그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 파우치 소장이 내년이면 미국이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경제 재개주들이 좋았거든요. 이제 그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또 경제 재개주들 움직여주고 있고 또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2200명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경제 재개 종목들이 흐름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사실 같이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이 뭐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뭐 확진자 수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지금 움직이는 타이밍은 확실히 좀 지났구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24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뭐 M&A를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대신에 뭐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규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하면서 뭐 관련된 장비주들, 부품주들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뭐 삼성이 뭐 M&A 한다라고 했을 때 한다라는 뭐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의 뭐 테마성으로 좀 보시면 좋거든요.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M&A 한 것들을 보면은 국내 중소형주 회사들의 M&A 하진 않습니다. 보통 큰 기업들 뭐 해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큰 기업들을 주로 하지 국내 중소형 회사들은 잘 안 건드리고요. 국내에서 중소형 회사 잘 건드리는 것은 뭐 네이버랑 카카오 정도는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잘 안 건드리니까 테마주로서 좀 분류하면 좋을 것 같고 뭐 투자 확대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뭐 부품 장비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과대나 폭주 아니면 아직까지 매수를 좀 하긴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테마주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별주 나오지만은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오늘 같은 장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경제, 재개, 의료 사업, 그리고 삼성 투자 관련주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삼성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AI나 5G 전장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M&A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M&A 관련주로서는 좀 테마주 위주로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도 함께 조언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그룹 지주사죠. 이제 계열사 IPO가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션 청약이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갭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리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이제 그래서 타점을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오늘 이제 거량이 터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지금 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 종목 저희가 8월 17일 날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며칠 안 된 종목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차량이 이 자리입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지주사가 자꾸 이제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박스권을 잡고 있는 자리고 점점 접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정도는 진입해 보시면 분명히 수익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진 하이솔루스의 상장 이제 청약이
이제 흥행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제 하이솔루스의 지분을 이제 일진 다이아 갖고 있고 일진 다이아의 지분을 일진 홀딩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준 이후에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10% 정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갭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음봉을 좀 내주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지난번 며칠 안 됐으니까 이거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릴 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약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미 시장에 나왔거든요. 시장에 나왔으면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뉴스에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 뉴스가 한참 나왔을 때 여러분들 보고 이거 사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꼬시는 거거든요. 지금 일진 홀딩스 잘 간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사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고 나서 만약에 뉴스가 생각보다 이제 뭐 성장해서 흐름이 좋지 않다든지 뉴스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뭐 연극이 끝난 후에 이제 무대처럼 다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살 때가 아니고 팔 때 다 절반 차익 실현해 놓으시고 남은 절반은 어차피 수익을 좀 실현해 놨으니까 조금 더 롱텀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 어쨌든 간 손자회사의 가치가 반영된다는 것들은 분명히 이 종목에도 호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은 조금 롱텀으로 가져가시되 반은 챙겨놓자 말씀드리고 오늘 접근하고 싶으신 분은 오늘 접근하실 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스가 많이 나올 때는 팔 때지 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나와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비중만 좀 더 가져가 보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도움되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온라인 강연의 설명도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요즘 장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심리가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기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그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노란톡방에서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사실 해드리거든요. 방송 중에서 못 해드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매수 이유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내가 이 종목을 잘 샀구나 잘못 샀구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드리면은 어디서 듣고 샀다. 뉴스에서 봤다, 방송에서 봤다, 옆에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뭐 한 90% 이상은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고 하다는 측면들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르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지금 어려우신 종목들 방송에 제가 못 다뤄드리는 종목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종목 진단을 해드릴 거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만약에 찾아오시기 힘드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은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장이 이제 흔들림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미리 수항을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으로 걱정이 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버티는 게 맞습니까? 던지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제 시황 같은 경우들을 뉴스와 함께 리뷰들을 드리니까 미리 와 계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실시간 시황도 좀 받아가시고 또 이제 내가 혼자 하면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어려움들이 분명 있을 텐데 여기에 이미 노란톡방에 몇백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집단지성을 한번 형성하는 한 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물이 와 계시면 공부도 하시고 정보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QR코드 어렵다. 그럼 문자 샵 3772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강연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5일 골수의 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번입니다. 5로 시작하는 오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좀 추억이 담긴 그런 종목입니다.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쉽죠. 오늘 되게 쉽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단은 뭐 대형주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지금 10만 원대 상장이 좀 되어 있는 대형주고요. 제가 요즘에 지주회사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나름 지주회사의 성격도 나름 가지고 좀 있고요. 근데 하는 이제 본업은 음식료품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음식료품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하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 뒤에 몰아놨습니다. 관련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몰아놨으니까. 네네. 일단 이제 힌트 빨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디에서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민초단이라 해가지고 관련된 뭐 제품들이 막 민트 초코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뭐 유행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뒤에 재밌는 것 많이 몰아놨으니까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기술적인 설명만 들어봤고요. 저도 빨리 넘기겠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이제 회사입니다.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과자들 많이 하고 있는 과자. 회사고 특히 이제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게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그 외에 이제 여러 파이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거두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는 이제 가격은 동등하지만은 중국이나 러시아 시장에서 이제 이런 초코파이 등의 과자를 가격을 올리겠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이익률도 늘어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한 두 개 세 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박스로 팔더라고요. 네. 근데 옛날에만 해도 사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과자 같은 경우는 12개 박스 한 다스를 이제 사야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중국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딸공으로 이제 화장품을 팔던 시절에 중국 가면 두세 개씩 팔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12개 한 다스를 팔면은 이게 팔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뭐 섬세하게 가격들을 이제 워낙에 이제 물가가 좀 이제 그 소득차가 우리는 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두 개, 세 개씩 이제 포장을 하던 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반대로 역으로 지금 건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마트에 가니까 두세 개씩 이제 박스로 소량으로 맞아요. 판매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이제 먹혀가지고 좀 소위 말해서 실제 중국 매장에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자라든지 라면 이런 게 정말 이제 많이 실제로 많이 팔고 있어요. 그쵸. 모든 이제 거의 모든 매장에 다 팔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가면은 이제 그 짜파구리가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할 때인데 네.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울고 있는 아이의 한국 그 예능 프로그램에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중국에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회사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특히 이제 초코파이 프리미엄 초코파이인 하우스라든지 닥터유 이런 것들 매출 형상을 끌어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자주 먹는 꼬북칩. 꼬북칩도 이쪽에서 만드는 건데 이제 그 브레이브걸스가 이제 그 모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과자고 저는 꼬북칩을 좀 즐겨 먹습니다. 사실은 저는 옛날에부터 네. 옛날 과자들만 먹거든요. 뭐 오징어 네. 땅콩, 뭐 새우가 이런 거 먹다가 새로 나온 과자 중에서 유일하게 챙겨 먹는 과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실제로 이 몸을 바쳐서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5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정답 너무 쉬우니까 내가 좀 참여성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과자라든지 또 제품 중에서 저희한테 추천할 만한 종목들 네. 먹는 후기야 맛있는 후기야 함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USB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연에 초보들에게 맞게 만들어진 저랑 이제 김도원 앵커님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가 대담 형식으로 만들어둔 15강짜리 동영상 강연에도 매일 한 분씩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일 다섯 분께 여러분들 내일 장전에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문자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제 정답과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이 종목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초코파이 직접 가져와가지고 전문가님 드렸던 거 생각나세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생각나시죠? 네, 그 1년 전, 1년 반 전인데 그때 드셨어요? 초코파이? 먹었죠. 이제서야 물어보네요. 맛있게 드셨나요? 먹었겠죠. 누구 주진 않았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왕초코파이로 줬잖아요. 초코파이 하우스 네. 그거를 네. 제가 가져와가지고 드린 기억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오로 시작하는 식품 중 헷갈리실까 봐 라면이 아니라 좀 과자 쪽에 네. 집중하는 회사다라는 힌트까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맛있게 드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작년 그맘때쯤 2, 3월때쯤인데 네. 그때도 저희가 추천드린 이후에 한 7, 80% 상승했어요. 이 종목, 이 거대한 종목이 추천 네. 이후에 7, 80% 상승했는데 다시 한번 타점이 나왔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거의 뭐 초코파이 한 개만 딱 제시를 하면 모두들 아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5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라던가 오답도 좋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확인해 볼 문자는 78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콜마 B&H 매수가 47,900원에 비중 40%입니다. 너무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이제 슬슬 오를 것 같은데 추가 매수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차트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지난 주부터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 다음에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신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좋고 일단 이제 제품 화장품들은 이제 OEM이나 OD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장품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다 브랜드가 다르지만 결국은 콜마가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 OEM이나 ODM은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특히 경기 재개가 됐을 때 좀 기대감을 받는 종목이기도 한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러진 건 맞습니다. 부러진 건 맞고 최근에 이건 이제 사실 시장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러진 다음에 지금 이제 양봉을 내고 조금씩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이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도 들고 좀 롱텀으로 봤을 때도 현재 지지해주는 구간이 전에 한번 이제 지지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인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추가 매수 가능하느냐라고 말씀드릴 때 추가 매수는 조금 이분은 추가 매수가 불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신규 조건은 가능하지만 이미 비중 40%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종목을 사실 때 이 종목을 사실 때 보유 기간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세 개는 갖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추매를 또 하겠다는 얘기는 내 사전에 손절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항상 손절은 마음의 여유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손절가를 짧게 잡을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47,900원이면 이거 분명히 물타기 하셨을 거예요. 아마 5만 원 이상에서 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물타기 하셔가지고 47,000원대 비중 40%인데 여기서 또 물타기를 하면은 평단은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영원히 이제 물타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 끌려다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현재 전에 이제 전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현재 구간이 깨지면 정말 급하게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시장이 만약에 밀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같이 밀릴 수도 있는 종목인데 또 손절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는 하시되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시면은 그냥 종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는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는 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4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매수가 57,000원 비중 40%인데요.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망과 진단 좀 해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매수가가 정말 좀 고점 부근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점이 2월 달쯤에 한 6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손실이 많으세요. 이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도 비싸고 비중도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해결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은 전량을 다 막 익절을 손해를 없이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게 먼저고 손실을 줄이고 나서 이제 수익도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지금 당장 수익권까지 빨리 올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거는 기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현대바이오는 지금 당장 뭐 테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먹는 약이죠. 먹는 약으로 이제 코로나를 치료한다라는 이제 약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이 관련된 그 테마는 저는 지금 괜찮다라고 보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번 주에 계속 이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랑 같이 살려 그러면은 치료제가 옆에 있어야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런 관련된 뭐 테마나 이슈 같은 것들은 계속 좀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화이자에서도 경구용 치료제가 연구가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마는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뭐 지금 당장 빨리 손절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과거에 한 4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에서 한번 거래가 많이 나왔던 흔적도 좀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일단 4만 원과 4만 5천 원대쯤 되면은 지금 비중 40%잖아요. 4분의 1씩은 좀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만 원 정도 회복되면은 한 10% 매도를 하시고 4만 5천 원 되면은 또 10% 매도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4만 5천 원 이상 나와서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정도 물량은 수익권까지 기다려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4만 원과 4만 5천 원 넘기 전까지는 아직 냉정하게 보면 하락 추세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너무 좀 다 기다리지 마시고 4만 원대 비중 축소해 보시고요. 혹시나 3만 원대도 이탈하게 된다면요. 3만 원대도 좀 손절을 좀 하셨다가 나중에 많이 빠졌을 때 추매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구용 치료제 테마는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하시되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4분의 1씩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 3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01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브 매수가 32만 원의 비중 35%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뭐 전망은 좋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역시 추가 매수 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옛날 빅히트죠. 네. 여러분들 뭐 BTS 관련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아시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뭐 BTS가 워낙 많은 광고도 찍고 있고 뭐 BTS 에그타르트도 나오고 뭐 먹을 것도 같이 협업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특히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아까 이제 콜마 B&H랑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차트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콜마 B&H보다 하이브가 사실은 자리는 좀 더 견조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저가랑 고가를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평선상 한 120선 인근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전에 이제 이 자리는 고점을 뚫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점 뚫으면 그 자리가 강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공간 매수 가능합니다. 근데 콜마 BH도 어차피 뭐 공부할 경우 좀 보면은 보시면 박스권 자리에서 하단을 깨지고 나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살짝 단기바닥 만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좀 약합니다. 하이브보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이제 콜마 BH는 차라리 위에 이제 박스권에 다시 들어왔을 때 좀 더 단단한 자리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하이브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견조한 구간인 건 맞는데 이분도 보시면은 32만 원이면은 위에 이제 고점에 대롱대롱 매달려 계신다는 측면이거든요. 손절을 하실 수 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120선이 깨지고 만약에 매물대는 25만 원대도 깨지면은 장이 안 좋아서 깰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현재 35% 비중도 절대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손절이 나 힘들 것 같다. 종목에 끌려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져가시고 25만 원에 만약에 손절이 가능하시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조금 한 5% 정도 추가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 25만 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3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그네틱스 매수가 1,800원의 비중 25%입니다. 오늘 매도해야지 더 수익을 봐도 될런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자, 이 종목 이제 대표적인 삼성 투자 수혜주로 또 관련 수혜주 내에서 오늘 가장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15원 수익이 되셨는데 매도를 할까요? 좀 더 기다려볼까요? 일단 저는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뭐 설명드릴 것도 딱히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 관련 종목들을 일단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 테마주 성격상으로 지금 올라왔으면은 일단 오늘은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뒤에 뭔가 좀 이후에 조정이 나온든가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당장 그 전고점 2,000원의 강한 저항이 또 물려가지고 또 힘을 못 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일단 매도를 좀 하시고 나중에 가격 조금 더 조정 나오고 아 이때쯤이면 다시 한번 튈 만한 좀 되겠는데라고 하면 그때 다시 사셔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수는 하다가 좀 손실이 났다가 다시 좀 수익이 나셔가지고 일단 다행인데 지금은 좀 매도하시는 쪽을 보시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삼성과 관련돼서 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관련된 뭐 이슈로 뭐 상승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오히려 이제 아까 봤었던 뭐 5G 관련 얘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은 비메모리 관련해서 장비주가 아니고 뭔가 그냥 비메모리 유통이나 이제 이런 팹리스 업체들은 가급적 매도 의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그네틱스 이제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계장 위에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O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사진 힌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제가 초코파이 사진 찾다가 이렇게 좋은 사진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0년도 사진인데 저 NDC가 군대에서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이렇게 맛있게 들고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이 종목 나왔을 때 전문가님 군대 얘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잠깐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 생생한 사진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전문가님이 좋아한다고 하셨던 그 과자 사진인데요. 요즘 이걸로 세대 차이를 알 수 있대요. 이 회사 하면은 초코파이를 말하는지 꼬부기를 말하는지 꼬부기를 말하면 요즘 사람이고 초코파이를 말하면 옛날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사람이에요. 아 어떻게 딱 걸렸네 그게. 또 NDC가 사진을 네.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휴가를 나왔거나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머리 길이가 병장이면은 저 머리 길이가 아닙니다. 저거는 2등병에서 1병 사이의 머리 길이거든요. 병장은 머리가 더 긴가요? 아 그럼요. 지금 저 정도는 이제 막 입소하거나 이제 휴가 네. 나왔다가 들어가는 정도의 머리 길이여서 2등병에서 1병 사이에 사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알아요. 남자들은 다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일단 그쵸? 병장은 안 먹습니다. 아, 저는 좀 기분이 좋아 보이길래 나갈 때 사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나갈 때 누가 초코파이를 먹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나갈 때 초코파이를 먹는다. 그러면은 초코파이도 나중 되면 이제 물립니다. 그렇겠다. 아, 병장 쪽 되면 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아까 지금 유튜브에도 재밌는 오답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네.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오답은 오돌뼈. 오돌뼈. 제일 마음에 들고 네. 여러분들 근데 뭐 오디오, 뭐 오뚜기, 오트밀 뭐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겹살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저 옛날에 갑자기 그 전에 작년에 왔던 문자 중에 생각났던 내용이 있는데 초코파이 휴가 때 아니 그 뭐지? 방문할 때 사갔다가 아드님이 엄청 화를 냈다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부모님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양념치킨입니다. 무조건. 근데 휴가 갈 때는 치킨을 사 들고 가야지. 네. 이제 단 거를 먹고 싶어 하는 정말 이제 그렇게 생각으로 초코파이 사 가지고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의가 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대 있을 때나 먹는 거죠. 네. 이제 뭐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면회를 가는데 건빵 사 가지고 가는 건 똑같습니다. 안 되지. 때문에 안 되고 네. 재밌는 오답들 많이 보내 주고 계시고 오지환 오리발 뭐 오리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오리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 그 김상현 전문가랑 빠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상현 전문가 보셨을 텐데 왜 웃으시죠? 아니 말씀하세요. 그 구면조끼를 입고 가잖아요. 네. 구면조끼 입고 가는데 저기 김상현 전문가는 이제 물이 요만큼 오는데 저는 무게가 똑같은 구면조끼 아닙니까? 이제 바지에서 주는 걸 입으니까요. 저는 이제 입만 이렇게 떠가지고 가라앉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뭐 아직 이제 여름이니까요. 물놀이 가시는 분들은 무게에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초코파이나
꼬부기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오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니까 아까 그 재미있는 오답들 문자로 보내주셔서 #3772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의 USB 한 분 그리고 종목 문자 일주일간 드리는 종목 문자 다섯 분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오답 오리배까지 오늘 많은 분들이 오답 보내주고 계신데 재미있는 오답이라던가 정답 그리고 재미있는 사연들 문자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그린케미칼 매수가 12,400원에 비중 5%인데 탄소 배출권 이슈로 갈 것 같아서 휴캠스랑 고민하다가 이 종목을 샀는데 휴캠스가 신나게 달리네요.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린케미칼은 2% 정도 오르고 있고 아직 손실 중이신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문자 하단이 재밌네요. 뽑기의 중요성을 네.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뽑기라뇨, 주식을 하시는데. 일단은, 종목이 지금, 뭐, 아까 시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잘 갑니다. 오늘 좀 잘 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400원이면은, 이제 지난주에 하락 나오기 이제 전에 이제 좀 잘 버텨줄 때 한 건데, 일단 매수는 나쁘지 않은 구간에서 좋은 관점으로 진행을 좀 하셨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지난주에 많이 낙폭이 나온 부분들도 좀 있지만은 어제 오늘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 3일 동안 뭐 지난 1주뿐만 아니라 한 열흘 정도 하락을 한 번은 좀 만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일단 휴캠스는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고 이외에도 최근에 뭐 유니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캠트로스라든지 그린이라든지 뭐 다른 환경 세종공업까지도 환경주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이야기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저번에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이 아니고 후보 시절일 때 뭐 이후 대선 공약을 나올 때 가장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전에 또 언제 움직였냐면은 우리 대선 전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선에 가까워지면 또 환경과 관련된 정책은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사람들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종목은 접근 자체를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지 테마성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비중 5%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기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당장은 121선 아래에 좀 있기 때문에 뭔가 당장 내일 튄다, 모레 튄다 이런 구간 아니지만은 한 12,5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조금 횡보 구간 보여주다가 한 13,000원쯤 근접하면서 거래량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는 너무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좀 횡보하다가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 99,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제이콘텐트리도 그렇고 이렇게 좀 대형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1,000원에서 9만 원도 가격대는 지켜줘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뭐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추세 한 번은 이제 지켜줘야 되는 추세 자리에서 장도 좀 안 좋아서 추세가 좀 밀리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롱텀으로 정말 이제 롱텀으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구간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깨지기 전에도 쌍봉을 만들어주고 저점을 계속 낮추는 자리였거든요.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자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장이 나빠지는 흐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9만원, 9만 1000원에서 횡보를 하거나 옆으로 누울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롱텀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주워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사실은 좀 빠른 종목들, 특히 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대반등을 노리는 종목들을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정말 낙폭 세게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큰 낙폭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잘 버틴 종목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견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한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낙폭이 과대해서 단기적으로 돌릴 수 있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다. 그래서 롱텀을 보시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
너무 이제 나는 이제 뭐 이거를 몇 년 끌고 갈 건 아니다. 올해 안에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비중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라는 설명 들어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3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스펙코 매수가 9,62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스펙코는 이제 방산주인데 한 3, 4월대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추가 매수를 할까요? 손절을 할까요? 둘 다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매도 손절도 지금 당장은 하기도 애매합니다. 손절 타이밍은 사실 지났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안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종목 자체 거래가 이렇게 크게 많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거래 자체가 많이 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추세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죽어가는 흐름인데 그나마 지금 주봉 흐름상 조금씩은 조금씩 좀 바닥이 좀 잡혀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손절은 잠깐만 한번 참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7,500원 내외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7,500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7,500원대 좀 절반 이상 정도 손절해 가면서 좀 지금은요. 솔직히 추매에서 뭐 수익으로 가라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빨리 더 빠지니까 손절해라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아니고 올라오면은 손실 줄여가면서 매도를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일단 지금은 1차적으로는 7,500원 정도 그다음 좀 잘 본 좀 잘 올라왔다라고 하면 한 8,500원 정도인데 혹시나 뭐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6,000원이 깨지고 5,000원 초중반대 온다면은 그때는 어쩌면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격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7,500원과 8,500원 가격대 제시해드렸고요. 5,000원 초반까지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4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유니셈 매수가 14,950원에 비중 40%입니다. 4개월째 물려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물려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다는, 그러니까 매수 이유 중에, 아까 이제 제가 매수 이유를 시황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매수 이유 중에 가장 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뉴스 보고 샀다도 있지만, 물려있기 때문에 못 판다는 겁니다. 지금 14,350원이에요. 14,950원이 물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본절인 거예요. 본절인 거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박스권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번 박스권 상한선 줄 수 있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15,500원 정도 되니까, 지겨우시다. 나 이거 좀 기계 끄고 하시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15,000원 중반 정도에서, 털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물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 뭐 몇백 원 가지고 이제 물려 있다고 사실 주식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15,500원 정도의 목표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5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오리온이죠. 네. 여러분들 뭐 정말 아실 수 있는 종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목표가 135,000원, 손절가 115,000원 잡으시고 차트 보시면은 횡보하다가 어제 이제 그 러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그저께부터 나오면서 어제 장대 양봉을 탁 내주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이게 박스권을 차라리 돌파해서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이게 횡보 구간에 계속 길어지면 언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모르지만은 차라리 돌파한 다음에 사보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짧게 보셔도 135,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1차 목표가 잡으시고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되면은 충분히 전에 이제 있던 고점 한 15만원대, 16만원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 형 관심있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오리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억도 많고 또 쉴수 있는 부분 정답이기 때문에 문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어떤 분들 문자 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정답 오리온. 전문가님 두 분 TV만 같이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재밌는 시간도 같이 많이 하시나 봐요. 물놀이 등등 형제처럼 좋아 보이셔요. 라는 흐뭇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은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또 상대방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형제처럼 좋아 보인다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각자 잘 노는 게 잘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인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물놀이 갈 의향이 있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영혼 리스라고 하죠. 소울 리스. 아, 저는 좀 느꼈어요. 소울 느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87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 최근에 이 꼬부기 초코도 나왔는데 구하기 힘들었다. 세 분 드셔는 보셨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요즘에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떤 맛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그 콩고물 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 콩고물? 네. 근데 이제 그 초콜릿도 좀 먹어봤습니다. 초콜릿도 네. 먹어봤는데. 초코 맛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너무 달지 않고 아, 그래요? 부드럽고 약간 이제 그 시폰 이제 케이크 같은 이제 그런 식감이 있기 때문에 네. 초코 구하기 요즘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웬만한 마트 가면 다 있어가지고 요즘 편의점에 많이 팔더라고요. 한때는 이제 품귀 현상이 빚었죠. 근데 요즘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주변 동네를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당 떨어지실 때를 대비해서 또 어떤 분이 꿀팁을 보내주셨는데 4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콘프레이크에 초코파이 한 봉지 부셔서 우유에 말아 먹으면 당이 확 떨어질 때 좋다고 하네요. 괜찮은가요? 어떨까요? 당이 확 떨어지고 떨어질 때 당도 올라가고 살도 올라가고 내 눈물이 흐르고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런 네. 건 힘들고 네. 김상현 전문가 정도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제가 8년 전에 국내에 있었던 유명한 식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다 아시는 거구나.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초코파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연들 뭐 먹고 살쪘다 그리고 뭐 딸기 오렌지 맛 좋아한다 여러 가지 추억들 담겨있는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또 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뉴욕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던 우리 시장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3거래 만에 다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빨간불 지켜내다가 10시 반 구간부터 하락폭 키워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25% 내림세 기록하며 3,13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들은 그래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지금은 매수 스탠스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 스탠스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들 600억 원인데 정도의 매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먼저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출렁거리면서 9시 구간, 10시 반 구간에 내림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0.37%대 내림세 기록하며 1009포인트 선, 천선을 간신히 또 지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들은 물량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양 매도세가 나오면서 점점 매도폭 늘려가고 있고요.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살펴볼 텐데요. 시그네틱스가 12%의 강세, 알파홀딩스 함께 8% 지금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원익 IPS나 하나 머티리얼즈는 장 초반에는 더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들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규모 대비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약하다라는 시장의 평가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저터널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 여수에서 남해로 이어지는 해저 터널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년 넘은 수건 사업이 이제는 좀 해결이 됐는데요. KT 서브마린 4%대, 특수건설이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동아 지질과 한국 선제도 소폭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의료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의료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지케어텍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체결이 된다면 이제 이지케어텍의 제2대 주주로 네이버가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헬스케어 사업의 분야를 확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지케어텍은 20%대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지금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 함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휴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이 GS그룹품으로 1조 원 규모의 이제 매각이 성사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매각 소식 전해지면서 6%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21만 300원 선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낙폭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6%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 30만 원 선 하회하면서 28만 5,500원 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제약바이오주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